진짜 중요한 날입니다. 2020 발로한테 마스터스 레이캬비크 결승전 무대에 오르는 선수들 직접 만나보시죠. 와. 자, 일단 옵틱 게이밍과 라우드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런 연출 너무 멋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결승전의 뭔가 다른 연출, 그러니까 동시 진입이 아니라 한 명씩 조명해줘야 되는 무대가 맞죠. 왜냐면 네. 이 두 팀은 이제 세계 최고를 결정짓는 경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팀의 하이라이트 영상이어서 이런 식으로 정말 선수를 좀 이제 포장해줄 수 있는 이런 연출들. 아, 네, 무대도 너무 이쁘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한 선수 한 선수가 확실하게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럼요. 이런 느낌이고 사실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옵틱 같은 경우도 한 명 한 명이 주목받는 경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크래시스도 마찬가지고 빅터도 네온으로 보여주고 마브드와 피네스의 오더 능력치 그리고 강코진의 합류 이후부터 바뀌었던 네. 엠비 시절은 지워라 우리가 옵틱이다 네. 라는 이름으로 결승까지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챗 저 감독도 이제는 나는 또 결국에 인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 좀 나와라. 내가 마무리야. 내가 앞이다. 어, 약간 이 감독이 꼰인데요? 아니 근데 앞에 섰을 때는 예, 굉장히 예. 다소곳하게 손을 모으셨는데 예. 갑자기 비켜라를. 왜냐면은 아니, 왜냐면 우리 동선 연습한 게 있는데 예, 그거죠. 그래서 예, 예 리허설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비켜줘라, 나 가야 된다 이거죠. 어, 마법 선수가 예. 순간 놀랐어요. 예, 사실 좀 쓱 돌아가도 됐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리허설대로 하자, 연습한 네. 대로 하자는 얘기죠. 아, 정석을 예. 좋아하시는 예, 그냥 감독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최강의 폼을 좀 보여줬습니다. 라우드. 세트 패배는 있었지만 리빌딩 이후에 사시다닥을 기반으로 해서 전승가드로 여기까지 왔던 라우드. 아 근데 이게 올라가면 그 자국 언어 중계가 나가네요. 오~ TRX 올라갔으면 내 목소리도 나가는 거였는데. 야 아~ 참. 아, 아깝네요. 저는 자주 그거를 좀 해외 거를 보거든요. 혹시나 섞여 나오나 1초라도. 네. 아, 찾아보세요 이제. 진짜 네. 영광이라서. 다음 기회 때, 다음 기회 때. 그러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또 이 와중에 또 제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드러냈네요. 미안. 예,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예. 같이. 자, 일단 라우드 선수들 한 명 한 명이 또 한번 입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마 자신이 있을 만한 선수는 라우드. 아, 표정 봐요. 여유가. 예, 이게 또 싸다게 또 경험치 않네요. 싸시와 함께. 물론 이제 나머지 세 명은 국제 무대 경험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긴장이 되겠지만 이거 보세요. 리듬 타잖아요, 싸 형. 싸 형이요? 나오잖아요. 한창 공생이잖아요. 어, 라우드다. 아, 라우드다. 예, 예. 라우드다. 아, 자 외쳐라. 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진짜 그 계속 얘기합니다만 관객분들 계셨다면 아, 라우드 두 개. 어떤 근육이 보였어요 네. 지금은 아스파스에서 보였습니다. 네, 그 와중에 야. 근육을 보는 빈본이에요. 근데 아스파스는 진짜 긴장을 안 하는 유형인 것 같긴 해요. 야, 근데 여기서 진짜 아스파스가 네. 예의를 만나서도 안 밀린다. 아오허. 이러면은 정말 아스파스는 바로 그냥. 남미의 히어로가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예, 화끈하게 좀 몰아붙이는 힘은 분명 보여줬었는데요. 너무 떨리겠네요. 샥스 시절부터 같이 했던 팀메이트 두 명과 같이 라우드로 넘어온 감독님께서 다시 한번 또 결승에 온 거니까. 네, 요원 선택 함께 만나보시죠. 진짜 몇 안 되는 맵 중에 하나예요. 예의의 제트를 현 메타에서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맵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서 마저도 아스파스가 선취점을 가져갈 정도의 오퍼 싸움들까지 마무리 지어준다면은 오늘 승기를 라우드가 진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맵 구성입니다. 결국에는 여기까지 다섯 명이 이렇게 뛴다는 거 모를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충격 화살이 너무 많이 맞아서 이거 클래식 우클릭에 세 명 다 갈 수 있는 체력이거든요. 네. 체력 관리가 안 돼서 이미 피해 마사까지 긁혀 있었던 몇몇의 선수 완벽하게 빅터 마부즈. 그러니까 지금 무겼죠. 저는 피네스가 진짜 에이올인의 근간은 어? 피해 망상과 가요 가요 이거 예, 에임은 좋아요. 네. 피해 망상과 결국에 KO가 있어야 돌파가 되는 건데 보세요. KO가 없으니까 각하나를 못 지워요. 이거 굉장히 계속해서 아쉬운 싸움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명 남았어요. 사시와 페카라. 이러면 나무 라인 가서 총기 먹고 게임하면 되죠. 피네스 준비한 거 몰라요? 모르죠. 아, 피네스. 아, 너무 커요. 이러면 자금 터집니다. 야, 잠깐만요. 피네스가 이 정도 건데 전
그래서 플래시를 맞았어요 지금. 맞았어요. 저거를 연결라인을 빅터가 고각으로 고각으로 플래시 드라이브를 던졌죠. 이거 일단 한 명 그만두게. 야 스팅어로.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레스 선수가 그러게요. 맞추긴 했거든요. 아, 근데 예의가 일단 왼쪽 각은 오퍼. 이거 일부러 싸움 되는 거야 예의가. 이 신인이 만약에 이걸 해줘서 오퍼를 떨군다면 네. 경기는 뒤집어지죠. 이 신인이 봉쇄 써야죠. 봉쇄 써. 아 이거 났어요. 와 이거 써요. 체력 10남았는데? 그래도 난 해보겠다. 이거 오히려 예의. 오프 입장에서는 스톱을 굴릴 수 있는 저런 찬스라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안에서 기다리면 못 이겨요. 아 이러면 옵틱 완전 굴러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근데 4명 대기입니다. 4명 대기. 그리고 이거 확신. 들어오면 깼어요. 자 사냥꾼의 분노 교전 봐야 돼. 교전. 일단 아스파스가 한 명 라우드가 교전이 세요. 그래서 봐야 돼요. 자 언더에 있던 피네스. 아, 자 라우드 교전. 피네스. 아 라우드 이 교전 능력 진짜. 야, 진짜 아니 이거 기다렸는데 뚫었어요 이거. 자 많은 것들을 좀 소비를 했습니다만 자, 일단 뚫어냈습니다. 시도해야죠. 어차피 돈이 있습니다. 와 진짜. 아, 와 타이밍 이게 라우드입니다. 드론까지 한번 눈이 멀게 되면서 정보를 따지 못했습니다. 이번 트리플. 아스퍼스가 먼저 킬해야 돼요. 자 이거 칼폭 못 들게 만들려고. 근데 예. 잘 빠져있었죠? 네. 빠져있었어요. 싸당. 자, 아스퍼스! 아니 이게 교전, 예의. 교전이 진짜? 오! 자 내가 예의다. 3대2. 기다리거라. 자 이러면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봉쇄 있어요. 이거 아낄 이유가 전혀 없는 라운드거든요 지금. 네. 자 일단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봉쇄가 네. 설치됩니다. 문을 반쯤 열어놓고 게임할 겁니다. 반 열어놨고 지금. 아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졌어요. 충격 코드 두 개가 있긴 하지만 킬조이까지 나가서 위치가 뻔한 와인빵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화살 두 개 던지고 교전을 막을 수 있느냐. 네 일단 뚫어보았는데요. 아, 이거 힘들어요. 이러면 갇힌 그림이에요. 아 예이 나와 아, 내가 할 거야. 이거 변형 아 고각으로 던져놓고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포인트야. 맞췄어요. 와 마브드. 이거 마브드가 못 잡았어도 아스파스는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 나노수험 때문에 약간 어버버 되는 순간에 예의가 억각으로 나와서 한 명 끊으면 그러면은 나노수험 터지고 나노수험 켜지겠죠? 카운터 화살 준비할 겁니다. 이러면 크레시스는 설마 이거 이것도 빅터가 고각으로? 시간 너무 많이 걸렸어요. 플래시 드라이브? 너무 끌렸어요. 지금 이미 들었어요. 빅터 드러났어요. 갔어요? 이거 진짜 눈 멀 수 있어요. 저기 있는 사람들 선수들 던졌거든요. 오 크레시스 아 눈 멀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플래시 드라이브 연계. 자 빅터 아, 플래시 드라이브 또 대기 좀 대기. 오 일단 멀리 있었습니다. 오 아 잠깐만요. 자 위치 명. 시켰어요 교환. 이거 마부드는 어차피 잡고 습격으로 나갈 생각이에요 그쵸? 와 양각을 이렇게 뒤로 잡겠다? 뒤로 뒤로 와, 자 돌리지 않았고 시간 없어요. 시간 자 예이 10초 설치가 자 예이만 남았습니다 위쪽에. 오! 자 근데 싸다 시간만 끌어라 아오 레스 아, 진짜 아 알고 기다려도 뚫어내는 라운드도 자, 대단한데 A야 A 돌렸어 준비해 위로 넘기는 플래시 드라이브로 나가 이러면 이득이죠. 예의의 전진으로 알아낸 정보 심지어 스파이크가 드랍입니다. 확인까지 했어요. 이러면 네. 피해 망상까지 있어서 최소 여기서 2초를 버틸 수 있어. 원에까지 뒤 망상 이런 못 들어와요. 그렇죠. 못 들어와요 이거 못 들어와요. 이게 또 원에이다 이거 와인 근데 뒤 돌아요. 중요한 시간도 없어요. 예의예요 예의. 시간도 없어요. 마부드는 할 거 다 했고 아 예의가 오픽 진짜 잘하네요. 기다려 이거 9대 우와 일단 됐어. 뒤에서 또 와 이러면 뒤에서 와요. 아 너무 바빠요 아스파스 앞뒤 다 봐야 돼 아스파스는. 아 이거 진짜 택틱 차이예요. 준비의 차이 그리고 영역을 부서내는 스피드가 달라요. 결국 너네가 이 시간대에 여기를 왔었고 1분 때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예. 미드를 못 미는 게 크죠. 미투비인데 피네스가 기다려요 그걸 또. 피네스가 자 일단 옮겨줬습니다. 근데 좀 내상을 입었어요. 이것도 네. 피터 또 자리 잡습니다. 나가! 아스파스! 와 저 트레이드하는 거 진짜 아스파스가 한번 하나요? 오, 근데 이거 원웨이 위치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들어가는 거. 아니 근데 이게 빅터가 없어서 맞아요 고각이 없어요. 이거 믿기 저거 믿겨 두 대 잡았어. 저 원래 아스파스는 던진 에임을, 건데 에임을 끌어내기 위해서 들이댄 건데 진짜 끌어쳤어요. 이러면 스파이크 드랍 때문에 결국에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아니, 자 정신적 지주 사시 사시 언급을 한 번도 못했는데요 전반전에서. 그러니까요 트리플 박스 있고 너무 불리해요. 결국에 10대 2로 전반전이
돌리더라도 저는 미드 투 B가 돼야 된다고 봐요. A로 돌리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빅카다도 그 다음 스텝이 이제 A로 돌리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몸으로 체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대로 돌리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읽히죠 이건 사실은. 자 그리고 상방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옆쪽으로 보면서 살아있기만 하면 돼요 이거 양쪽으로. 오! 오! 마무드가 한번 도망가다 실패를 했고 놀랐어요. 아, 도전은 진짜 아니 백업이 왜 이렇게 빠르지? 들어왔습니다. 와 아, 정찰용 화살 때문에 네. 백업을 못한 상황. 자 럴커 마무드. 야 이거 되게 했는데 마무드가 봐요. 이런 걸 너무 잘해요. 중간에서 허리 역할 네. 딱 조각을 잡아주면서 맞아요. 자 이제 남은 건 3명의 선수입니다. 일부러 연막으로 들어간 척하고 불러냈거든요 아스파스가. 네? 마무드 찾아야 돼요. 마무드부터 잡아야 돼요. 마무드가 정리가 안 되면 답이 없어요. 어 잠깐만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자 연막 좀 내려가요. 자 계속해서 마브드 사운드 들었어 사운드 들었어 사운드 들었어 중간 중간 마샤님의 사운드 이유 없죠 이거? 그렇죠. 자 사시와 자 이런 빼고 봐야 돼 이런 빼고 봐야 돼요. 열려요 피네스 열려요. 자 해체 중 해체자 마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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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마브드 사시. 근데 이거 드론 때문에 A 위치인 거 알아요. 상대 터렛이 살아있는 위치라서 힘으로 어이구 위험할 뻔했어 A. 자 일단 싸둥이 마무드를 잡아냈습니다. 연막이 없습니다. 자 예의가 계속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븐 쪽. 자 이거 찍었어요. 찍었어요. 오퍼 해븐에 있다고 찍혔고. 자 바라보고 있어요. 타이밍, 바라보고 타이밍, 있어요. 타이밍 타이밍. 오! 자 예의. 아, 자 근데 예의가 사이드 너무 잘했어요 이거. 저 예의. 예의가 다 하는데요 지금. 그 다 합니다. 크레시스는 그냥 점픽으로 위치만 찍어주고 사운드만 내주는 정도고 못 들어오기 다시 한번 제로 포인트. 아 그렇죠? 이러면은 윈도우 탑 갇혔고. 자 이런 화살 돌아요 또 이러다가 시간 어용부용 지나면 화살 돕니다. 아 또 진짜. 아스파스 아스파스. 와 핑카다 2대1 됐어요. 와 핑카다. 오늘 A의 소신이에요 핑카다. 한 명은 잡을 각이 나오거든요 저거. 어 마부드? 자 이거 아스파스가 한 명을 잡아야 됩니다. 왼쪽에서 프레시스까지. 이러면은 이미 제트는 콜이 됐거든요. 체력 없다. 자 여기 화살. 체력 체력 3 체력 3 위치 비켜야 3 3 아스파스 하나. 어차피 서른 됩니다 이거. 서른 되고 문제는 마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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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봉쇄도 완성이 돼서 안에 봉쇄로 그냥 버텨야 돼요. 자, 포탑도 무서워요. 포탑 지켜 죽어 이거. 마부드 위치 마부드 위치. 우와. 진짜 잘 들었어요. 자 아스파스 마부드 위치 바꿔 골랐어요. 아, 나노수 네. 마부드가 한 발로 보낸다 너. 어딜 맞아도 한 방 보인다. 자 총 바꿔서 이러면은 아 그렇죠 여기는 2차전 2차전 이거 지지팔 생각이에요. 지지팔 생각이에요 그냥. 자 일단은 뒤쪽으로 던져줬어요. 일부러 짧게 짧게 들어갔어요. 싸닥 싸닥 아 여기 해본 못 났어 해본 못 났어. 진짜 오늘 A 뚫기 왜 이렇게 힘든가요? 예의가 못 뚫습니다. 오, 자 일단 크레시스. 어? 근데 이거 연막 타기 좀 잠선요? 자 오파 뚫었어. 와 이걸 맞으면서 싸시는 거야. 대명사 안 맞았어요? 어 위험해요? 크레시스 너무 멀리 보여. 지금 화살 부수는 속도. 2대1. 그냥 양각이에요. 문. 아 이러면 시간 안 돼요. 나 왔다. 근데 이거 설이라도 해야 되는 게 공 채우고 돈 받아야 됩니다. 아, 자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아 벽이 되어 벽이 되어 예의 와 예의 와 맞췄어. 아 이러면은 운명의 장난. 이러면 예의 장난. 자 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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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여기 왔어요.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예의 온거 몰라요. 나와. 서로 몰라요 서로 몰라요 서로 몰라요. 자 들어왔습니다. 크레시스 돌고 돌리고 이거 완전 난장판입니다. 그리고 미드에 숨어 있는 피네스의 위치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아직 서로 위치 몰라요. 네 서로 몰라요. 피네스의 위치를 지금쯤이면 확실하게 몰라요. 한 명쯤 미드에 있는 걸 알 텐데 그 좀 교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자 스파이크 다시 무녀서. 오 아스파스. 이러면 스파이크 못 줘요 스파이크. 아니 아니 크레시스. 아니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해도 돼요. 두 명 남았어 아스파스. 네, 지금 이거 라우드가 유리해요 라우드가 유리한데. 네, 자 일단 스파이크 안쪽으로 던져줬습니다. 끝까지 숨어 있어요 지금. 사시 사시. 사시 어디야? 11대 굽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거 잘못된 정보가 크레시스가 흘려줘가지고 오히려 A에 묶였어요 지금 정보가. 사시 사시. 근데 에임으로 오른쪽 오른쪽 근데 오른쪽 레스가 이거 일부러 흘린 거예요? 아니요. 와 마부드 영야거 봐. 와 마부드 진짜. 이야. 자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와 진짜 어차피 마부드는 습격이 있어서 영역 지우로 그냥 도박해야 돼요 게임 마부드는.
와 진짜 소름 돋았어요 방금. 진짜 와 진짜 똑똑하게 하네요. 아니 저 판단을 와. 이것도 와 네네네. 이것도 예상 못해요. 나부지 때문에 또 경기가. 야 2대1까지 옵니다. 사당만 남았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나부지의 어그로 끌려서 크레이시스가 불리하게 그냥 정철용화산이라도 삐미 날려 말아라. 근데 쿨이에요. 자 이거 지웠어요. 들어왔어요. 아니 얘가 버티고 각 걸렸어 이러면은. 와인에서 와인들이 와인에서 피해 피해 망상 대박. 아니요 인사해요. 아, 양각이었습니다. 아 피네스의 오더가 자 4대3 결국 끝을 내나요. 야 안전하게 들어온 에이사이트 끝나시죠. 크래시스의 사냥꾼의 무도까지 있기 때문에 안 싸워도 됩니다 이거는. 네 자 과연 이거 뚫어내나요. 이번 턴에 들어가야 돼. 지금 들어가는 거 말고는 답 없어요. 근데 언더에서 영리하게 안 돼요. 와 못 들어오게 언더에서 못 들어와요. 야 피네스의 기가 막힌 오더 마무리. 아 일단 레스 나눠서 에임으로 버티고. 에임으로 시간 시간 에임으로. 있어요 피네스. 자 시간만 벌어요. 미드콘 에임 각도 없어요. 계속 시간, 그냥 시간 안 돼요. 시간 안 돼요. 나와야 돼요. 자 옵틱 어려운 후반전을 보냈던 옵틱 게이밍이었습니다. 결국에 극복해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옵틱에게 정말 일방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옵틱 게이밍에 준비한 것이 확실하게 더 많았고 와 마부드가 1위를 했군요. 어제 오늘은 뭐 아. ACS 기준 마부드가 컴백 스코어가 좀 뚫어가지고 높을 텐데 야. 사실 오늘 숨은 공신인 어센트 준비하는 감독과 피네스의 오더 수행 능력 네. 그리고 양 팀의 요원 선택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해요. 옵틱의 아킬레스건을 본인들이 극복을 한 것처럼 라우드가 그 부족함을 준비를 못했다면 코너에 몰리는 거고요. 자. 준비를 했다면 정말 이번 결승전은 그 누구도 예상 못합니다. 네. 일단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는 네. 두 명의 선수. 라우드 지금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어요. 자, 자 왔어요. 몰아 넣는 거예요. 자, 한 명씩 교환. 교환된 것만으로 기분 나빠요, 일단 이거는. 자, 싸다기 일단 정보를 확인합니다. 뒤쪽 파이널을 가야죠. 자, 빅터 레스 한 명씩. 93. 근데 안쪽에 피니스. 피니스. 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싸시가 일단 들어왔습니다. 참 이게 신기해요. 안 소리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아니 이게 신기해요. 영역을 먹혔고 상대가 알고 순간이동기 양각 잡으려고 기다렸는데 뚫었어요. 네. 이제 한 명씩을 교환해버리는 게 라우드네요. 체력이 너무 없어요. 얘 있어요? 얘 아, 있어요? 제발. 얘 있어요.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진짜 몰라요. 어그로 끌어야죠. 아! 얘 일어났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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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없어요. 와! 사치! 사 형님의 A4 스택. 근데 이것도 지금 일부러 드론 타임이 나갈 거예요. 나가도 이거 보세요. 아! 와우! 지금 빅터가 연달아서 폭발봇도 저런 식으로 나가고 드론까지 역용한 거고 문제는 삐맨크레스 뒤 잡고 있다는 거 뒤에와요! 근데 이게 문제는 아니, 불독을 떨고 게 커요 지금. 떨고 뒤는? 아 빅터가 불독을 먹고! 이거 이미 정보 다 들어왔어요. 예의가 말하죠. 아니야 아직 A에 있어. 일단 피스톨을 질 거 싶을 정도로 몸으로 봤어요? 이거 순간이동기 타야 돼요. 어? 가요? 아 이러면 예의가 또 좁혀 들어오죠. 아니 그래도 순간이동이라도 타고 설치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예의는 당연히 순간이동기 타겠거니 생각해서 네. 특히나 훅가는 이런 거는 아우 잘 피했어요. 아스 봤어요? 피했어요. 피했어요. 아 피스티콘 지금 들어와 사냥꾼의 분노 지금 찍을 때가 안 돼요. 지금 가야 돼요. 자 사시가 일단 빅터를 보내버렸습니다. 정말 반응으로 이거 타이밍 놓치면 끝나요. 안 가요? 안 가요. 피네스 아니 이거 가야 되거든요. 라운드 늦어요. 자 47초입니다. 하지만 아스파스가 기세에 눌렸어요. 왔고. 기세에 눌렸습니다. 자 그래도 교환했고 네 2대2 아 인더룸이 미스 아 예이가 예이 오 스타답. 자 마부드 진짜 오늘, 중요한 라운드 가네요. 아 그렇죠 돌리는 게 맞죠. 아까도 돌렸어야 되는데 따라가요? 따라가야지 뭐 돌기는 이미 깊고 네. 네. 시간 때문에 한 명? 오, 한 명? 와 아스파스 진짜 이번 나머지 모든 백업이 A로 갔을 거라는 걸 눈치를 채야 돼요. 근데 이걸 힘을 빼면 넘어가야 돼요. 넘어갔어요. 근데 이거 트레이드마크 위치 때문에 이선이 트레이드마크 위치 때문에 레스를 다쳐요. 네. 네. 여기까지 두 명. 이게 본인들의 가장 큰 힘이 A인 건 맞지만 스카이가 우리 뒤에 있다는 정보만으로도 나머지 4명이 여기 있을 거라는 건 예상을 했어야 됐는데 네. 근데 많이 돌고서 그러니까요. 에임이 좋다 보니까 사실만 남긴 했습니다. 일단 야 역작을 아꼈거든요 예의가 지금. 와 이러면 흑장벽이나 구슬 하나 먹고 구덩이 완성하고 데미장시로 끝내야 되는 라운드인데 아~ 여기보다 더 무서운 건 사실 저 뒤에 있는 빅터거든요. 자 허리 벌려주면서 마부드에 한 명 끊고 뒤쪽으로 아~ 하지 마 사시. 중간에 어깨 한번 걸린 것 때문에 네. 속도가 늦춰졌고 근데 빅터를 네. 봐야 돼요. 빅터가 진작에 저기 숨어 있는 게 늦게 잡을 거예요. 예. 네. 자, 안 잡아도 돼요. 안 잡아도 출석 체크하면 이건 안 돼요. 아니 이게 못 가요. 데미장시
야 이건 좀 그 어려운 걸 다 해놓고 가장 쉬운 거. 너무 큰데요 이거 지금 너무 커요. 어 근데 잠깐만요. 어 힐 못 봤어 힐 못 봤고 1대1 인도아미 찼잖아요. 인도아미 스카이 대 스카이. 자 시간 때문에 인도아미 눈바람 쐈다. 아니 게임 너무 아찔하게 해요 옵텍. 우주 장벽에 꽃이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꽃이 졌어요. 자 피네스 해석은 너무 잘하는데. 네. 개들교 쓸만하죠 이거는. 쓸만해요. 억제 시키면은 시간 상황 상대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스킬업 게 못해 지금. 아 옮겼어 옮겼어요. 안돼 안돼요. 네. 근데 문제는 이마저도 마부드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부드. 모든 게 피네스 손바닥에서 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의가. 어 근데 이 와중에 잘 들어왔습니다. 예의가. 꽃차게. 그래서 오퍼레이터를 이번 네이캐비크에서 가장 스노우볼을 잘 고는 건 누구냐? 예이고 옵틱입니다. 네. 근데 야. 저는요. 일단 가려놓고. 네. 설치된 게 큰데 이러면. 네. 그래도 화력 차이가 나서 봐야 되는데 지금 말았어, 숨어있는. 팀핑. 지금 아스퍼스 위치. 어 피네스가 잘 잡아줬어요. 자 3대3 됐습니다. 와 그래도 이겨요 저걸? 자 우주장벽. 네. 야 이거 마부드가 와 마부드 우상비탄이 안 가면 이제 1대 1이야. 희망이 없다. 들어와 버렸어. 바리스 됐고 바리스 됐고. 아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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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1류다. 마부드 정말 와 의심도 안 했는데 2류 3류단이 내가 1류다. 네 준비된 스킬이나 늦추는 거는 계속 밀려요. 그러니까 순수 에임으로 싸움 벌어야 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이거 예이에게만 대형 사고 안 내면 되는데. 어? 피네스가 이거 메인 막아줬어요. 엇박자로 나갔어요 엇박자로. 근데 예이가 여기 있는 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예이 간다.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위치가. 자 그리고 계속해서 뭐 윈도우까지도 체크가 되고 있어요. 이거 결국에는 구덩이가 꽃인데 파이프가 못 들어오면 이미 막혔죠 이거. 자 펜카다. 자 사운드 일부러 빠진 사운드. 네. 빠진 사운드 일부러 돌렸다. 아니다. 이거를 끌어다가 파이프 없어요. 란데뷰 파이프 끝났다. 이거 보세요. 물이 절대 안 합니다. 야 안 하네요. 네. 아, 왜냐면 왜 1대1을 하냐? 팀원 둘이 더 있는데. 진짜 상대를 더 초조하게 만드는 법을 압니다. 아니 순간적으로 저거를 발포를 속가내는 게 진짜. 아! 아니 근데 저거를 끌어치는데 정작 또 중요한 가장 어려운 경기에서 또 캐리하고 있다라는 게 피네스가. 오! 근데 오늘 매서워요. 돈 잡으려고? 아, 눈 멀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어 잡고 도전해. 아니 근데 진짜 빅터가 빅터 대장 봐야 돼. 빅터 대장 씨 각을 지우는 각을 지우는. 네 3대2. 자 이거 여기서는 안 돼요. 윈도우에서 네. 백업이 안 돼서 설치 내주고 메인 가는 거 양동으로 보자. 아, 폴 좋죠 진짜. 아 근데 오늘 봐야 돼요 이게. 이러고 나서도 뭔가 이제 이상한 그림 많이 나와가지고. 우와 뭐야 이러면 메인 집중도 떨어져. 메인. 자 아스퍼스 데미 장식으로 협박해야 돼요. 자 이거 마부드가 마부드가 데미 장식 협박해야 돼요. 오지마 봤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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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 장식 해야 돼요. 초식동물 빙의에서 오지 말라고 소리쳐야 돼요. 오지마 데미 장식 해야 되는데. 자 안 돼요. 근데 2대1 됐어요. 아스퍼스 들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아스퍼스. 아스퍼스 오지마 오딘데. 와. 역작 있던 없던 뒤로 추적자 누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때? 이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 어떻게 하긴요? 뭐 어떻게 잡으면 되죠? 잡으면 돼요. 예. 잡았어요. 자, 레드. 자, 4대 3. 와, 이걸 사운드 안 내요, 크래시스? 용이 숨어요. 이러면은 자, 아래 아래. 오, 위아래. 아, 인도하는 빛 시켜 주네요. 그러게. 네. 얼굴 정면으로 맞았죠, 지금? 네. 야, 야 근데 라운드도 대박이에요. 이 각지와 잘 피해야 돼요 이거. 야 구덩이 쪽으로 긁은 건데 네.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와 예! 아니, 최고의 벤달 스프링 트렌트가 아니고 예이다. 헤드를 다 때려서 지금 스프링으로. 와 진짜 이게 맞나 싶어요 지금. 네. 아 저기까지요. 네. 이거는 후반전에 심리적인 타격까지 그냥. 7대 5는 꿈에서나 꼬라. 네, 뭔 소리냐? 야, 맞아. 근데 와. 저게 뛰는 사운드 약간 샜는데 그거를 너네가 준비했다가 저걸 끌어쳐서 그쵸. 스프레이를 와. 꿈도 그냥 꿈이 아닌 악몽 그 자체를 지금. 악몽을 지우네. 진짜 네. 상대에게 정말 악몽이 되고 있어요. 네, 제대로 줍니다. 와, 예. 에임에서는 나랑 비빌릴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렇죠. 드로닝이 되면 지금 일부러 드로닝 사운드 그 피네트가 더 들어간 거거든요. 네. 걸리지 봤어요, 않고. 내가 엇박자로 들어가요. 근데 걸렸어요. 아스. 아니 여기서 친 거야 지금. 각 벌리다가 야 이거를. 아니 이 거리에서. 근데 설치되면 또 몰라요 이거 램프 안에서
어디를 믿느냐? 와, 아스파츠. 머리에서 계속 지금. 프렌즈들 진짜. 거의 뭐 팻. 아이고. 아유, 괜찮아. 인간미. 뭐 나는 에임으로 잡는다. 아, 사시가 마무리해 줬네요. 영 성공. 아, 이거 얘가, 알아요. 얘가. 아, 그리고 저지라. 아, 이 비스가 너무 많은데요? 아, 근데 마무드가. 아, 이거는 이제 끝나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 와, 크리시스. 자, 3대 2. 스파이크 바깥쪽 드라이브예요. 네. 인도하는 빈. 야, 페이크로 늦게 터뜨리고 자리 먹었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크리시스 에이. 와! 신비죠, 신비죠. 와, 진짜 크리시스 대박. 돌려줘. 이거 못 가요. 못 가요. 돌려줘. 돌려. 시간. 시간 완전 달려야 돼요. 이거 설치하고 앞에 돼요. 앞에. 추적자는 돼서. 네. 이거 충분히 할 만해요. 네. 인도하는 빈 추적자 여기 한번 승부 봐야 됩니다. 야, 중력이 되면 땡길까 봐. 와, 와 진짜 크래시스 너무 똑똑해요. 아니, 어, 레퍼 왔나? 잠깐만 이거 이상하다. 왜 없지? 왜 없지? 잘해놓고 왜 없지? 왜 없지? 아프다. 이게 타이밍이. 아~ 마부드에게 인도하는 비 터뜨렸어요. 나가야죠 마부드. 와, 어디? 아스파스 이게 진짜 아스파스 반속이 에이 망했는데요 이거 진짜 이거. 와, 와~ 이거 아스파스 영역에 나를 그냥 흔들 거다. 와 이러면 오퍼 떨구고 게임이. 아니 야 근데 진짜 아스파스가 경기 진짜 멋있어. 기가 막힌 오더. 와 근데 이거 진짜. 와 진짜 피네스 대박. 와 이거 인정. 와. 이거 완벽했으려면은 자극제를 좀 더 빨리 밟았어야지 안정성 유지가 되는데 약간은 부족하죠. 결국에는 결과는 좋습니다 진짜. 네 그냥 돌린 게 대박이 아니라 돌렸을 때 유일한 변수가 램프인데 거기에 궤도 일격을 들고 돌린 거예요. 아이고 흔들려요? 아 많이 흔들립니다. 이거 한 대 치면은 페인트탄. 밀어야 돼요. 자 이런 페인트탄이에요. 예 네, 이거 해체 못해요. 해체 못해요. 그리고 아, 이거 아 이거 못해요. 와 데미지 계산. 어 데미지 계산 진짜. 어? 이거 안 돼요. 시간. 빅터가 이미 데미지가 끝났어요. 이거 결정을 해야 돼요. 원하는 대로 이러면은 빅터가 자리를 못 잡아요. 빅터가 원하는 위치를 못 잡는데. 자 일단 한 명씩 한번 올렸어요. 어 근데 쳤어요. 이런 식으로. 아 이러면 우주 장벽은 의미가 없죠. 자 양가구 굉장히 크게 좀 벌려 놨습니다. 아 이렇게 옵틱도 인정한 거예요. 아스파스를 인정하고 궁을 써주겠다. 근데 자, 이거 읽었어요. 중력 빼고. 빼고 빨라요. 카운터다. 와, 중력 가득했네. 자, 눈 멀었어요, 레슬.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마부드가 있었는데. 못 나가요, 못 나가요. 마부드 이제 여기까지. 자, 아스마 싸다가 간다. 와, 진짜 좋아. 트레다. 자, 2A예요. 근데 이미 빅터가 베이스라인까지 돌았어요. 빅터가 뒤까지. 여기 있는 걸 너무 알 수가. 봤어, 이거. 아, 아스마 봤어. 팡 하나. 이러면 이거 마부드여도 어렵죠. 잡고 바로 돌린다면? 오! 아 저거 나갔으면 안 됐는데. 1대1. 자, 텔타 할 수 있나요? 시간 안 돼. 시간 안 돼. 요. 아. 자,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불리야. 불리한 싸움이었어요. 순간 돌릴 생각을 해 가지고 아스파스 묶일 생각이에요. 아, 이거 아, 끝까지 역작으로 안에 들어왔다는 거 안 내 주려고 싸움도 안 냈어요. 끝까지. 그리고 지금은 저기 돌아드는 빅터 위치 때 페이스탄이 있어서 오! 우와! 데미지 다시 어디서 많이 맞죠? 와봐! 설치해봐 어, 어딨어? 덜, 아 근데 마부다 너무 나갔어요. 근데 너무 나갔는데 방금? 이거 아스파스가 중간에 멈췄는데 아니 왜냐면 빅터의 위치를 몰라요! 확인됐습니다. 빅터가! 자 싸다 한번 빅터 욕탕쳐! 여기 있는 건 몰라요. 아 공간이 뺐어. 이러면 문제가 2대2? 아까 봤던 그 페인트탄 어떻게 할 건가요? 페인트탄 견제? 근데 이게 설치가 돼가지고 아! 페인트탄! 자 이러면 마부드. 자 마부드가 아 이때 궤도의 격이 있었다면 하고 외치고 있을 텐데. 또 와! 와 다시 이번. 근데 이거는 구덩이를 무조건 올릴 건 게 궤도의 격. 자 트리플 지워주고요. 그리고 와, 안쪽에서 빅터. 네. 어, 잠깐만요 형님. 교환이 여기가 안 돼. 여기가 안 되면 의미가 아스파스를 이겨야 되는데 와 빅터. 오 2대2. 이러면은 돌려야 되지 않나요? 와, 지금 끝까지 B에 싸워요? 남았을 거라 생각하는 거 같거든요 이거. 돌려야죠. 싸움도 되고 와우. 자. 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빅터는 이것만 이겨주면 돼요. 여기서 빅터. 이런 마부드가 엘보 아님 구덩이다. 이거 이미 시간이 버티는 쪽 가면 끝났죠. 연장이에요. 연장. 자 시간만. 자 어 빅터. 아 마부드 에이스. 연장전에
이끌어내는 빅터입니다. 어, 예. 그냥 바인드는 완성도가 좀 드러나는 맵이거든요. 진짜 그냥 나 에임으로 한다? 이거 예의가 못했던 거 하겠다. 근데 문제는 빅터가 잠깐만요. 아, 밀고 나가서 근데 이 주연들을 이걸 이렇게 그냥 입으로 밀어요. 와 이거 레스만 하면 안 돼. 체력 없어요. 안 돼요. 가야 돼요. 아하. 아, 진짜 예의가 진짜 북미의 보물이네요. 가라. 싸다리 일단은 크리시스를 잡으면서 뒤쪽에 있을 만한 불안 요소는 지워냈습니다. 엘보 못 밀면 져요 이거는. 네. 각이 없어요. 오 이겼어요? 크리시스가? 엘보를? 자 이거 1킬 더 만들면 구덕이? 설마 자, 설마 피는 설마. 자 같이 와야 됩니다. 이거 공개지 체크해야 돼. 공개지 체크해야 돼요. 자 3대 3입니다. 일단 설치가 됐습니다. 오케이. 와, 자 사실 저거를 쳤어요. 자 그런데 어, 자 어, 와봐 와봐 와라 못 가요 못 가요 자 정말 자, 스킬대로 스킬 명단 아 빅터가 결국 또 한번 돌리는 오더 마무리 시키네요. 그 자신 있었던 가장 자신 있었던 자 결국에는 이제 옵틱 게이밍 그리고 양 팀의 아, 컴뱃 스코어가 똑같아요. 야, 근데 정말. 진짜 예의가 자존심 많이 상할 뻔했거든요. A 사이트에서 네. 결국에는 그 윈도우에서 연장에 중요한 꼬리를 풀어주면서 풀어냈고 내원 어, 마부드가? 잠깐만요. 마부드의 체인버가 등장합니다. 자 사이퍼는 예 그렇죠. 이게 맞죠? 예 이게 맞아요. 사이퍼보다는 그래도 이 두 팀의 대결이라면 체인버에 의존하는 것이 훨씬 더 낫죠. 미드에 남아있는 예의가 결국에는 언젠가는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거라서. 와 헤드! 크리시스! 근데 저거를 너무 급하면 간과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미드를 미리 먹어놨던 예의를 필두로 중문 컨트롤이 이렇게 돼버리면 네? 각도 자체가 옵틱이 유리합니다. 더군다나 랑데비로 지금 케이블로 빠졌다 생각하지 같이 있다고 생각 못해요. 이거 더블인 거 몰라요. 그쵸? 자 일단 미드 쪽에 있던 예의 그리고 마부드까지도 이동. 확실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옵틱이 아 오늘 정말 단단히 벼르고 나왔습니다. 아 거의 뭐 양각이라서 움직이기 참 힘듭니다. 모든 변수가 지워지는 공수 위치를 바꿔서 밀고 있어요 이거. 근데 빅터가 만약에 진짜 헤드를 때릴 수 있다면 보여 보여 아 머리 못 아유 이러면 어그로 끌렸어요. 중간 화살 크리시스 와 예이 와 살고났어요. 자 살고났어. 시각 끌어라 시각 끌어라. 양각 오늘... 양각 급해요 사실 급해요. 안 싸우죠. 아 크리시스 야 크리시스 나왔다. 그러면 중문 먼저 들어가면 되죠. 여기서만 사고가 안 나면 네. 그러면 중문 클리어되면 양각을 또 어떻게 먹어요. 오. 양각이에요. 결국 잡아냈어요. 자 근데 바깥쪽으로 아스파스가 빠지는 거 알고 이미 사운드 들었기 때문에 미친 아니거든요. 레스가 오, 예의가 근데 저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었는데 네. 저 신을 많이 냈고요. 자 3대3 근데 자금이 너무 많아서 총기 떨구는 거 상관없어요. 이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옵틱은요? 일부러 메인 케이브에 있는 걸 알아서 오? 아니 쉐리프 내주면 안 되는 위치라고 말씀드리려는데 케이브에 있는 아스파스 때문에 시간 아스파스가 언제 들어올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배제 플레이? 이걸 배제해요? 봤어요. 아, 아 빨랐어요. 자 이거 피네스 혼자는 이 코스 일단 가능하죠? 자 비비발 각 나와요 각 나와요. 아 아스파스 그, 아니 어려운 걸 연결 라인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기억자로 돌아가는 거 제가 보기에는 가요,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쫓아내고 잡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기면 몰라요. 아, 아 네. 이겼어요. 거기다 이거 예상했어요. 읽혔어요. 와우. 네, 이거는 라운드가 100% 예상했어요. 아브드가 돌기 전에 승부를 봤어야 됐는데 고민되죠. 피네스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다와 피네스가 이겼어요. 잡았어요. 같이 더블로 마블로 모르고 더블 더블 피팅 더블. 야 이게 바로 어그로 피콤. 야 니네 너무한다. 야 게임이 안 되면 머리로 하겠다. 터널 쪽에 가는 척했다가 마부드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왜냐면 미드를 안 먹으면 누가 럴킹하는지 누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마냥 또 저기다가 포인트와 정찰용 화살 쓰자니 리테이크가 아예 안 되는 넓은 맵이다 보니까 상대 통로만 막자 바로 늦어. 아 일단 마부드 오호 싸다. 눈을 감고도 맵을 읽는군요 마부드는. 네. 이거 각 지우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제로 포인트로 일단 체인버 찾아냈어요. 와 근데 진짜 옵틱이 포인트를 안 봐요. 미드의 중요성. 와 빅터. 그냥
각 벌리고 어, 붙었어. 이 상황 난 그랬으면 누가 한 명 남았어야 됐는데. 야 이거 정말 공포 영화의 한 장면. 아스파스 이거 오늘 너무 막 저거 안 봤을 때 플래시 드라이브 연계. 잠깐만 둘 잡으려고 셋 잡으려고 이걸 안 봐요? 야 아니 포인트 찍혔는데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다가 아니 와 이게 칼날 폭풍의 완벽한 예. 와 진짜 야 근데 저게 진짜 잡을 순 있지만 셋 잡은 거 대박이에요. 야 넷까지 야 무결점 살... 잘하네요. 네. 네. 찐 감탄. 네. 네, 저 진짜 네. 오늘 여러 번 감탄합니다. 네. 야 진짜. 아 재장전이 빠르다. 전략이. 그리고 카운터 화살 준비하는 거 보죠. 들어올 때쯤 되면 지금 카운터 화살. 잘 따? 못 들어요. 자리를 마부드. 마부드가. 아니 마부드가 지금 위치. 아 얘는 뭐 명불허전이다. 세컨 에임 진짜. 진짜. 지금 보시면 중문 그냥 러시 중문 러시 어, 예, 이거 완급 조절 근데 아스파스 아스파스 위치가 왜 막 피라미드 위에 서가지고 지금 이거 예상이 진짜 오 싸다 제가 피네스가 누웠어 느꼈습니다. 이거는 상대가 미드 나올까봐 역으로 빠르게 뛴 것 같은데 스파이크 다운 A 자 살리고요 네 이거는 뭐 막았죠? 네 세시스 혼자 남았네요 네 크레이지 2대1 자 중문 하나 철문 하나 설치하는 것도 대박이죠 이거는 설치하고 가면 돼요 네 자 빠져나왔습니다 다 했어요 됐어요 왼쪽으로 빠져나옵니다 하나 더 잡으면 감동이고 감동 인정 감동을 줍니다 이거 내가 돌 수 있게끔만 아 이거 됐어요 자, 이러면은 이걸로 충분해 이걸로 이러면 애인 줄 알 거예요 뒤가 열리잖아 이러면 또 마부대기 어 야 예이 왜 지금 여기 있냐? 뭐냐 이거? 야 빗사이트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뭐야 아, 예이가 왜 여기 있냐? 뭐긴 뭐냐 예이가 왜 여기 있냐? 자 일단 마부드 스쳤어요 어우 이거 발로라트 맞냐? 예이가 여기 왜 있냐? 어 왼쪽 각 사닥이 일단 잡아냈습니다 근데 이미 본인들이 이길 수 있는 라운드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동률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쁘고 이거 리테크 바로 가야 됩니다 이 거리, 이 거리는 예의가 없죠. 말했죠, 중장거리, 중장거리는 예의예요. 플래시 드라이브. 자, 렛츠 싸워. 아, 이거 끝까지 가는 거 봐요. 빅터가 다시 파편탄 못해요. 또 약간 싸워줘요. 결국에 우체 게임의 전반전 다시 8-4로 마무리합니다. A다리 위쪽이랑 같이 양동인데 지금 예의 위치, 예의 위치. 보세요. 이걸 알아요. 근데 예의가 졌어요? 예의를 예의가 저거 이겨서 끝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KO가 양각됐어요. KO가 없어서. 그러니까 안쳐서 알죠. 그렇죠. 아스파스가 뒤쪽으로. 더블이었어요. 더블이었어요. 셀레스 그리고 완전히 이건 예의가 이겼으면 끝났지만 예의가 져서. 갇혔어요. 갇혔습니다. 예, 알아도 뜬다. 야, 진짜 말씀대로 알아도 뜬다. 장막과 내 장막 커비라인 만들어서 포켓 라인에서 피네스가 세대박 컸잖아요. 인사합니다. 피네스. 피네스. 피네스가 확정을 짓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저 트레이드 마크는 눈으로 보고 깨는 이상 그게 아니면 못 봐요 위치가 아, 그리고 체력이 없어요. 진짜 좋은 에임은 좋은 잔에서 시간, 나온 시간, 거죠 시간 이거 버텨야 돼요 총기 잃으면 안 돼요 오퍼 기다려요 어우 나 오지 마라 뒤 더 이상 오지 마 예의 올라옵니다 이거 완전 끝날 때 나가려고 방심할 때 아 예의 상승길 위에 마부드가 그냥 자 이거 믿고 그냥 반해쳐야 돼요 믿고 해야 돼요 봐줄 거라 믿고 해야 됩니다 아 이거 빼네요 사냥꾼의 분노 이거 시간 얼마 안 돼요 이제는 붙어야 돼요 맞더라도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한 대 맞았어요 그런데 안 돼요, 돼요. 한카나 아 샷에서 와 진짜 큰 거 하나 세이브 살렸어요 일단 총 갑니다 자, 야 또 저량화 아니요 남아있는 크레시스 예이 마부드 아 그래도 여기까지 먹은 거 잘 먹었어 지금 어 크레시스 왼쪽 강 예. 많이 나왔어요 총 맞죠 봤어요. 왼쪽 오. 봤어. 아, 예. 어, 이대 1대 못 나가요? 안에서. 저 혼자 남은 시간? 레스. 뒤에서. 야! 시간 딱 되죠 이러면. 야, 11대. 와, 진짜 크레시스 진짜. 7이네요. 와. 자, 오, 그냥 막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예. 스킬을 못 올려줘. 원래 위치가 저게 랑데뷰를 타게 됐던 뭐 장막이 와, 피네스 진짜. 오늘 피네스 뭔가요? 아니 크레시스랑 같이 온 타이밍이 이러면 무르카 명령 턱 버텼어요 그래서 한 명 오 예이 사냥꾼의 분도 2턴
설치자 잡히면은 그렇죠. 아직까지 설치가 어렵습니다. 사시가 하지만 오백하다까지 던졌어요. 자, 위기를 조금씩 벗어난 듯한 라우드. 진짜로 냉정하게 속공을 잘하긴 잘해요. 자, 27초. 오, 예. 크래시스 빅터 연각. 와우. 크래시스. 어, 너무 오래. 에이미 왜? 우리 에이미 왜? 너무 뜸들였는데 이거? 내 상대도 다 잡아놓고 자리를. 아, 이거 너무 좀 아쉽네요. 이거 지금 13초 차. 아, 마법이 하나 남았어요. 아니 지금 오도 완벽해 있고 에임해줬어요. 아하, 난감합니다. 아, 이러면 이러면 경기 또 이상해집니다. 자, 아스파스 칼라폭풍 꺼내들면서 오르죠. 자, 빅터부터 꺼내냈습니다. 이러면 피네스 외롭죠. 투옵은 아닌데요. 아, 자, 근데 피네스 잡았어요. 아, 칼폭 내려가. 아스파스 없으면 몰라 이거. 자, 일사드. 나 구덩이 써서라도 버틸게. 이 안에서만 버텨준다라는 콜이고요, 이거는 그냥. 자, 사냥꾼의 구도 피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잘 버텼어요. 할거다 했거든요. 피해서 다 했어요, 이러면. 자, 빨리 와줘. 와! 자, 마부드가. 자, 레스 잡았고. 위에 자, 백가나. 위에 있잖아. 위에를 몰라요. 아하, 여기가 막혔는데요. 아, 이건 아니에요. 매치 네. 라운드 가겠는데요? 예이가 유령각을 잡긴 했지만. 아, 이런 매치. 야, 라운드 매치입니다. 테일한데요? 아, 이건 신중하게 에이. 좋아요, 신중하게. 좋아요. 네, 신중해. 신중하게 자. 자, 신중했죠? 답답해서 나온 예의를 끌어냅니다. 근데 돌릴 것 같죠? 천천히 예의. 세 개가 넘는데요? 네. 아, 다양함이 있어요. 다양하게? 네, 원래 매운맛에도 여러 네. 가지가 있잖아요. 자, 이거 한번 억제시켜줘야 돼요. 3대 3이에요. 고각. 오, 근데 이건 막을 만하죠? 오, 근데 스스 봤어, 봤어, 봤어. 네, 막았어요, 막았어요. 와, 이거 설마. 이게 연장 또 올까요? 설마. 구덩이 그래! 맞아요! 야, 이거 막차, 막차 크래시스가 못 걸었으면 게임 터졌어, 진짜. 와. 빅터가 또 꼬아서 머리 아프게 게임하네요. 이거 안 보여요. 빅터는 이런 건 1등이에요, 세계 1등. 어이? 아, 피해줬어요. 아, 피곤할 만해, 피곤할 만해. 아스파스가 또 1등이에요. 피곤할 만해요, 피곤할 만해요. 근데 머리는 살아있어요. 손은 좀 굳었는데. 네. 오, 화살. 이러면 화살 연장전. 잠깐만요, 사시만 남았습니다. 잠깐만. 안 싸주면 돼요. 옵틱 제일 잘한 거 있잖아요. 자, 이 여러분. 게임 팀 게임이다. 안 싸우죠. 이 와중에도 라우드가 A를 가는지가 1륜하면 A예요. 시간만, 시간만. 차 안 되나요? 더픽, 더픽. 네. 아~ 길게 짧게. 자, 자, 옵틱. 아니 그냥 가야 돼요, 피로. 아, 봤어요. 아~ 여러분들. 봤어요. 얘네가 바뀌었다. 아, 좋았어요. 봤어, 아, 좋았어. 진짜 간다. 야, 터널간다, 터널간다. 예, 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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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간다. 예, 약한다. 안에 크리시스. 자, 이거 오픈데, 오픈데. 하나 잡을 수 있나? 하나. 어떻게 하죠? 하나면 몰라요. 하나면 진짜. 갔었어요, 친구들. 불러야 됩니다. 어디 가까운 곳이래? 위아래 갇혀. 빨리 와줘, 빨리 와줘, 빨리 와줘. 왼쪽 가. 왜 오른쪽? 아, 너 좀. 안 돼요. 젤레스. 빼가 봤어요, 빼가 봤어요. 트레이드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부드가 이 흐른 것마저도 봤어요. 아, 간다. 그랬어. 이게 자, 근데 팬카다 2대 2예요. 설치는 안 됐습니다. 자, 팬카다. 자, 마부드만 남았어요. 설치가 됐습니다. 재현장. 가야죠. 재현장. 자, 점핑으로 보고. 오, 재현장. 팬카다가. 근데 지금 보면 오히려 마부드가 또 럴커예요. 확인됐어요? 마부드가 럴커입니다. 네, 마부드. 오,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레스가 뒤에 잡았고. 자, 피네스가 살아. 중요한 거는 케이브에 한참 있었던 아스파스. 어, 확인됐습니다. 자, 더블 피킹 바로 하는 거 보세요. 스파이크는 설치가 됐어요. 자, 그리고 예이! 아, 이거 졌어요? 러는 건? 철문에서 졌어요. 자, 이러면 갇혔죠, 옐로우도? 옐로우가 갇혔어요. 이거 아스파스를 잡아야 돼요, 지금 그냥! 자, 3대 4. 아스파스 밀어야 되는데요? 그나마 빅터가 각도가 안 나오는 데인데 지금 이거 피네스가 봐주고 있거든요, 아스파스는? 자, 머리가 왔다 갔다. 아, 레스 좋았어요? 구덩이! 자, 구덩이! 레스. 구덩이 와요! 아이고. 구덩이 오렸어요! 어, 봤습니다. 자, 이러면은 자, 크래시스 돌아야 돼요. 3. 시간 써야 돼요. 이거 싸워줄 이유가 없어요. 조용히 있으면 돼요. 자, 난간에서 일부러. 봤죠, 봤죠? 난간에서 일부러. 와! 야! 미랬다! 자, 피네스! 내가 옵틱의 브랜이다! 자, 일단 팬카다. 시간 안 돼요! 시간 안 돼요! 내가 옵틱의 브랜이다! 그니까 안티플래시하고 그렇죠, 지금 빅터가 보려고 오퍼다 A가자! 어, 봤어. A사이트다. 이번에도 A사이트. 뱀빛발 한 번 더 저지. 빅터. 아, A가! 진짜. 이거 공이! 어, 스파이크 안 돼요. 아스파스, 아스파스. 일부러 플래시 드라이브 쓰고 나간 건데 졌어? 자, 팬카드까지. 아, 이거 졌어요? 자, 미드만 왔어요. 빅터를 위해서 피네스가 판을 깐 건데! 스파이크 플랜티드. 죽는 거 몰라요? 내려온 거? 자, 얘 등장합니다. 오! 와, 잠깐만요. 이거 에임샷. 와, 저 그 와중에 중문 보는 겁니다. 와, 예이! 피지컷! 자, 마부들! 자, 마지막 팬카다! 아, 여기
올림픽 북미의 희망 다시 한번 마스터스 정상에 오릅니다. 홈팀 게이밍.